일조가 강하면, 일조가 강하다는 것은 인수하고 비급이 많으면 그 뜻이죠. 그러면은 업을 하는가, 눌러주는 것이, 즉 제하는 것이 영신이다. 아니면 제하는 게 없으면은 설계하는 게 영신이다. 설계하는 게 없으면은 내가 극하는 재성이 영신이다. 그래서 신강하면 식재가 영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신법에 통관영신이 있습니다. 통관영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막혀있으면 그 뚫어주는 게 영신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먹일두다, 간목일두다, 간목일두인데 신금이 이렇게 많다, 개유다, 또 개축이다, 무엇이다. 이게 되면은 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갑목에 옷이라 하면 하지 말고 무시가 일주가 뿌리가 있다 이렇게 볼 거야. 금이 너무 많아서 금금목을 하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서 통관시켜주는 게 수가 용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우용신이 있습니다. 조우용신이라는 것은 너무 사주와 차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신에 임진에 대사의 만약에 옷이다 이게 되면은 너무 신장인 수구를 해가지고 음기운이, 음이라는 게 수기운이 수기운은 강하면 따뜻한 사가 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조용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용시법이야. 또 뭐가 있지? 업구, 통관, 조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통관, 조우. 근데 이제 저 대표적으로 지금 저 시중에서 우리 저 역학계 현지 역학에서는 업부법을 제일 많이 써요. 업부법을 제일 많이 쓰고 우리 임 선생님도 거기서도 업부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심각하게 되면은 식신이 있으면 식신 쓰고, 그러니까 용신을 잡는 데 있어서 신강하면은 순서가 있어요. 관이 있으면 관을 먼저 쓰고, 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재를 쓰고, 그 다음에 식상을 씁니다. 용신 쓰는 법, 순서도 이제 신강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약하게 되면, 일조가 약하게 되면, 비급하고 인성은 용신 씁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신을 일단 정하면, 영신이 있으면은, 영신을 생하는 게 희신이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영신을 극하는 게 희신이다. 그 다음에, 희신을 생하는 게 구신이다. 그렇게 다 공부했어. 그러면 구신이라는 것은 귀신을 생하는 건데 결국은 구신은 뭐냐면은 용신을 극하는 게 구신이래요. 궁시를 짜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무오일조가 계묘에 가중에 만약에 개해다. 일주가 약하다. 왜? 수목이 강하고 강하니까 오화가 영신이다. 오영 해놓고 영신을 생하는 목이 희신이다.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나중에 상품한테 전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중에 밝히고 있고, 나도 처음 이렇게 가겠어. 솔직한 얘기에서. 그리고 나도 상담하면서 자신이 없으면서도 일단 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학생도 오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겠다고. 그게 초창기 때니까 십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내 용식법 뭐냐면 그 하기 전에 이쪽에 하나가 병영용식이 나왔어요. 병영용식. 아 맞아. 병영용식. 요거 있어요. 병영용식법 있어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앞신에 신유에 그 다음에 그저 계사다 그 다음에 옷이다 그러면은 이 목일주가 금이 너무 많은 게 병이야. 살짝 궁금을 했어. 그러면 이 병을 갖다가 제거하는 화가 용식이다 하는 게 병의 용식법이야.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저 돌고 돌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저 내가 지금 가르치는 용식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절 용식법이에요. 이쪽 내가 이름을 지었어. 계절학이라고. 그러니까 저 계절적인 요인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내가 용식법을 내가 혼자 어떻게 몸을 만들어냈다고도 봐야 되는데 억부로 봐도 안 맞고 이걸 해도 안 맞고 이것도 다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 안 맞으면은 저는 지금 현재 이걸 저 신뢰할 수가 없지. 그런데 사주라는 게 천재만상이기 때문에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안 맞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담한테 자신감이 떨어져. 일단 용신을 제대로 잡아야. 물론 용신 잡았다 해가지고 다 이제 상담이 말로 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지금은 좋다 나쁘다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용신을 못 잡으면 그걸 못 본다고. 어제 그렇게 대전서 상담은 여자분이 자기가 지금 대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선생의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면 시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 그렇다면서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상담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시중에 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선생이 남 학생이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이 더 공부했으면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좀 더 본인이 더 노력하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후학들이 갖다 가르치든 말든지 했으면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저 배운 학생들이 어떤 솔직히 내가 용신을 해놓으면은 저런 것이 어딨어 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저 명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그때마다 용신을 본다고 설명할 텐데 우리 보정선생하고 효준 선생은 이제 한 4, 5년 동안 쭉 처음부터 공부했으니까 내가 대충 해준다 넘어가지만 계절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명리학이라는 자체가 명리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포대법이니 지장관이니 전부 하는 게 좀 계절적인 요인에서 다 나온 거라고. 그 살아요. 계절은 순환 관계고 그것을 갖다 인간사를 갖다가 포태법은 뭐냐면 애가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장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태가 목욕시켰다고 그랬고 목욕시켜가지고 좀 성장하면은 관대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술자리에 올라가게 직장을 이제 취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걸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 되는 것이고 쇠, 병사 이렇게 이제 사람 인간사에다가 이제 맞춰서 하는 건데 포태라는 그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생기는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포태법이라는 게.